자, 이 시간에는 장애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장애. 요즘 장애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무슨 공황장애라든가 무슨 장애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그런데 요즘 이 장애라는 말이 병명에 많이 이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많이 들은 공황장애. 여러분 장애자라 그러면 무슨 뜻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건 뭐냐면 육체적으로 장애자다. 그러면 육체적으로 완전하게 활동을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공황장애 그러면 그 무슨 뜻이에요? 뭐가 장애, 무엇에 장애가 있다는 얘기예요? 공황이라는 거는 뭐 공포 뭐 다 같은 말이에요. 두려움. 우리가 공황장애라는 것은 옛날에는 이 정도 가지고 내가 막 무섭지가 않았는데 이제는 뭐예요?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막 너무너무 무서워. 막 부들부들 떨리고. 그 말은 결국 두려움, 공포심이 조절이 안 되는 거를 장애라고 그럽니다. 분노 조절 장애. 예, 분노 조절 장애. 예. 옛날에는 화가 나도 어떻게 해요? 참을 수 있고, 이해하자. 이래서 웬만하면 화를 안 내고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힘, 능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 그러면 내가 기분 나쁜 말을 딱 들으면 왁 하고 그냥 주먹이 먼저 날아가 버리는. 그런데 그런 거를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졌다 또는 없어졌다. 여러분이 암 환자로서 걸릴 수 있는 장애는 무슨 장애가 있을까? 네, 두려움, 걱정, 장애증. 걱정조절 장애증이 있어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걱정, 두려움, 불안, 불안 장애. 그것도 불안조절 장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불안이 조절이 안 돼. 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조절하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조절이 안 될 때 조절하는 뭐가 없어서 그렇다 그래요. 조절해주는 능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조절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 불안을 조절한다든가 두려움을 조절한다든가 그거를 혹은 분노를 조절한다든가 그 조절 능력은 뭘까요? 그러니까 조절 장애가 있으면 조절 장애가 있다는 말은 조절 능력이 부족하다 또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조절 능력이란 건 도대체 뭘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조절이 안 되면
매사가 두렵고 걱정스럽고 속에서 화가 나고 예. 네. 이러니까 그냥 하루 온 종일 행복하지가 않죠. 그렇죠? 응. 그래서 온 종일 두렵고 예,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예, 무섭고 화가 나고 그래서 차를 몰고 나가도 옛날에는 누가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도 급한 일이 있겠지 이래서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 우리가 이해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해하면 내가 화가 불쑥 올라오고 그렇다가도 어떻게? 그러다가도 화를 분노를 조절할 수 있고 그냥 곧 잊어버리고 지나가는데 요즘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심해 가지고 누가 한번 끼어들었다 그러면 화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그날 모든 계획은 취소하고 끝까지 따라가서 예. 예. 이제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이 자살률이 이렇게 많아지는데 자살을 하는 것도 조금만 어떻게 조금만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해보고 이런 조절 능력이 없으니까 이 자살률이 세계에서 최고로 높아요. 그러니까 막 소위 극단적인 선택을 그럼 가만히서 미루면 안 되잖아. 이런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정말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너무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고 그리고 내 자신에게 내가 위험한 존재가 돼.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힘, 방금 이 사람이 끼어들었는데, 이 사람이 오늘 급한 일이 있겠지라는 이해력. 이것도 이해력이나 이 조절 능력이나 이제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힘의 본질은 뭘까? 그 능력의 본질은. 예. 자, 그거를 여러분이 한번 좀, 우리가 좀 이 시간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제일 그 중요한 것이 잡념 조절 장애증. 잡념이 한번 들어왔다 그러면 그게 그냥 휘둘리는 거야. 예. 예, 마음의 평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실 여러분이 이제 뉴 스타트를 시작해 하셨는데 이 뉴 스타트를 시작해서의 그 뉴 스타트의 성공 여부는 이 조절 능력에 달렸다고요. 아까 우리 그 간증하신 분 육종 이분은 몇 개월 선고 받으신 분이라고 2개월도 못 산다고 그랬어. 자 이분이 이제 그래서 온 몸에 다 퍼졌어요. 뇌도 퍼지고 뇌에 퍼졌으니까. 두통이 심하고 어지럽고, 예, 걷는 것도 중심이 잘 안 잡히고,
예. 그 다음에 폐도 이제 전이가 되었으니까 기침하면 피도 나오고, 예. 간에 전이가 되어서 밥맛이 뚝 떨어져서, 응. 뭐, 그러니까 온몸에 전이가 돼가지고, 사실상 많이 살아봐야 2개월이다. 이래가지고 여기 찾아온 거예요. 응. 자,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이게 조절이 안 되면 막 부들부들 떨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투병에 특히 암투병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그 감정의 조절이 잘 돼야 되는데. 감정의 조절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 조절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분은 불면증이 있다. 불면증이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눈을 감고 지금 자려고 그러는데 자꾸 뭐가 들어와요? 잡념이 들어오는 거야. 지금 생각해야 될 아무런 필요도 없는 그런 생각도 들어오고, 엉뚱한 생각도 들어오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로서는 도저히 이런 생각을 지어내서 할 수도 뭐예요? 없는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 특히 여성분들이 이런 말을 가끔 하죠. 어머머, 나 좀 봐. 그건 뭐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지? 나 좀 봐. 그거는 다 우리의 생각들이 뭐가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영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철저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시간에도 제가 질문을 하나 던졌던 게 있죠. 그 뭐냐면 왜 인간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에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무도 그렇게 가르쳐 준 적 없는데. 그거는 누가 넣어준 생각이라고? 그거는 악령, 즉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생각, 이게 바른 생각인가 악령이 넣어준 생각인가를 구분하려면 뭐를 봐야만 되게 돼 있어? 성경을 봐야 돼. 그래서 성경은 그것이 누구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다. 자, 이제 사람들이 막 불안해. 불안하고 막 무서워. 그럼 막 화가 나.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화가 난다. 내가 무섭다. 그렇죠? 내가 불안하다. 그 말 맞는 말이에요? 제가 답을 다 얘기해 드리고 이렇게 묻는데도 그렇죠. 그런 불안, 분노, 공포심 이런 것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 인간이 무조건 빌고 섬겨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악령들이 넣어준 생각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특히 이제 우울증으로 또는 조현병이나 이런 정신적인 문제로 고생하신다면 이 말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아하, 내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이게 내가 지어내 사는 생각이 아니구나.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롯 유다. 이 가롯 유다는 결국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럼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한 거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가, 사단이, 이 영적 존재가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너희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이 너희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속해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좋은 생명적인 무조건적 사랑적인 생각을 넣어줄 것이고 너희가 내 생각을 거부하면 결국 누구의 생각을 받을 것이다? 사단이 그 악령의 생각을 악령이 넣어주는 생각을 받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넣어주는 생각은 무조건적 사랑의 그 원칙에 따른 생각을 넣어줄 것이고 악령이 넣어주는 생각은 뭐예요? 그런 놈은 죽여버려야 돼. 그렇죠? 이런 그런 철저히 무선적 사고, 조건적 사고를 넣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많은 깊은 감동을 받고 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무조건적이구나 이런 하나님의 생각,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을 내가 받아서 내 마음에 담자, 또 담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해력이 좋아지죠. 그렇죠? 불쑥화가 안 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자 가롯 유다의 무엇에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뭐예요? 생각을 넣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생각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경우에는 내 유전자를 끄고 그렇죠? 결국은 내 면역력을 약화시켜서 질병을 일으키는 또 SOD 유전자도 꺼서 활성산소를 제거하지 못하니까 결국 그 활성산소가 내 유전자를 끄고 변질시키는 그런 생각은 생각이라고 부르지 말자. 무슨 생각? 사각이라고 불러야 된다. 나를 죽이는 느낌, 사각. 그렇죠. 그래서 생각과 사각은 다르다.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생각이고 사단이 주는 이 악령들이 주는 이 잡신들이 내 마음에 넣어주는 생각은 사각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여러분은 생각은 얼마든지 선택하세요. 그러나 사각은 어떻게? 악착같이 거부해야 돼. 아세요? 그래서 이 뉴 스타트의 우리들의 유전자는 결국 무엇에 반응한다고, 무엇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했습니까? 선택에 따라서. 그렇죠. 그걸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Choice. 예. 선택.
생각을 선택하고 사각은 뭐예요? 그거죠. 근데 이거를 잘하면 여러분은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암 환자로서 이렇게 있을 때는 항상 두려움, 불안 이것이 이것을 주려고 악령들이 어떻게 해와요? 엄습해 옵니다. 그렇죠. 이럴 때, 이렇게 되면 밥이 돼버려. 유전, 그동안에 유전자 다 꺼져. 그래서 아까 그분도 그러잖아요. 아하, 옛날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런 불안감이 쫙 들어오면, 바로 일어나서 뭐 했다? 걱정을 뭐 벗어버리고 했다. 이거 안 하면 당해요. 이거 안 하면.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게 돼 있구나. 그래서 내가 누구를 선택해? 자, 악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딱 선택. 여러분, 성령이라고 해서 뭐 딱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린이 인 성분이나 칼슘 성분이 부족하면 기린 자기 자신으로서는 그 뼈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무슨 뼈를 먹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뭐 칼슘, 인 성분이 충분하다, 부족하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기린으로서는, 다시 말하면 우리 피조물로서는, 우리 인간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은 어떻게 하게 해요? 그래서 그 뼈를 먹도록. 그러니까 뼈를 먹고 싶은 생각을 하나님이 기린의 마음에 넣어준다. 아시겠죠? 이것이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다. 그러나 악령도 우리가 거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악령이 원하는 것. 악령이 원하는 것은 우리들의 불행이요, 우리들의 질병이요, 우리들의 죽음이요. 그래서 그 사망, 그 죽음을 악령들이 넣어주려고 할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작정하고 어떻게 거부하라. 그거를 열심히 하면. 그걸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도 박수를 치시는 분이 있고, 안 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누가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거요? 박수를 어떻게 치는 분이, 그래, 나는 기회만 오면 나는 긍정적으로 내가 행동하겠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런지 선택을 안 한다는 것. 그거를 내가 안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내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 선택을 하지 않도록 방해한다. 그래서 나의 싸움은, 우리들의 싸움은, 우리들의 싸움은 우리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고 누구와의 싸움이다? 이 악령과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에베소서.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그 인간들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악의 뭐예요? 악의 영들에게 대한 싸움이야. 특히 여러분이 우울증이 있거나 이런 정신적인 질병이 있을 때는 이 여러분 자신이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제가 그 옛날에 그 우리 딸 얘기했잖아요. 딸이 그렇게 힘들게 할 때 마약으로 그렇게 힘들게 할 때 어떤 때는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이제 넋을 놓고요. 아, 죽겠다. 이러면 어떤 생각이 싹 들어오는지 아세요? 이럴 바에는 우리 딸이 그냥 지나가는 차에 꽉 치여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힘들게 뭐 시어머니를 뭐 이제가 이제 너무 아파서 막 암으로 고생하게 했는데 며느리로서 간호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 탁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생각은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사단이 어떻게 악령이 넣어줘요. 넣어주고는 뭐라 그럽니까? 나한테 악령이. 악령이 그 며느리한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나쁜 년 딱 그래요. 나쁜 년. 그래. 시어머니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네가 그래놓고 집 사냐? 이렇게 공격을 해들어요. 그럼 이쪽에서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는 천국 못 가. 이렇게 악령들은 속여요. 그때 여러분은 뭐라 그래야 돼요? 네가 넣어준 생각이지. 그리고 나도 그 생각을 네가 넣어줄 때 나도 모르게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다. 나도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받아들였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은 나의 이런 모든 죄를 어떻게 다 이미 용서하셨다. 아세요? 네가 나보고 천국을 갈 수 있느니 없느니 하지를 뭐요? 말라. 그런데 이 악령들은 자꾸 자기가 누구인 척하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척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해주신 완전한 구원, 그렇죠? 그 철저히 무조건적인 사랑을 여러분이 탁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있지 아니하면 그럴 경우에 판판이 속아요. 아시겠죠? 판판이 속아. 그래서 저도 우리 딸 때도 그렇고 우리 어머니가 92세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힘들었어요. 그때도 그런 생각이 어떻게 덜컥 들어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내가 무슨 감을 느껴? 죄책감. 그래서 이 악령은 자꾸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죄책감을 불러낸다. 그런 것.
나쁜 영이에요. 너는 구원 못 받아.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 어떻게 놓으신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그 악령의 공격, 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이 나쁜 놈, 이렇게 할 때 내가 그래, 내가 잠시 네가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였지만 하나님은 다 이미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다고.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 하나님, 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이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사단이 이런 공격을 다시 해올 때마다 내가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확실하게 다시 일어서서 사단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단의 영은, 영은 어떤 때에는 눈앞에 아주 부정적인 장면을 어떻게 보여주기도 하고. 왜? 그 영적인 에너지로 인간의 뇌파만 조절하면 눈앞에 없는 것도 보이게 안 보이게. 그걸 환상이라 그래. 또는 나지도 않는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는 그 환청이라 그래. 그 사단이 여기서 영적 에너지로 뇌파를 조절하면 우리는 그냥 장난감에 불과하다. 그래서 나라는 인간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면 이러면 안 되지,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절대 그러한 그 장애증, 조절 장애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는 악령이 너 마음속에 그저 이런 생각을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지금, 나의 도움을 지금 선택해. 이래서 여러분 그 승리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저는 옛날에 이 얘기가 긴데 얘기를 짤막하게 줄여야 되겠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땅을 남겨놓은 게 있어서 제 앞으로. 그게 이제 울산시청에서 이제 그 뭐라 그래요? 시청에서 보상. 그래서 그 뭐 도로를 낸다고. 참, 그때가 1970년도 말인가 그래요. 그때 돈 5억이야. 예, 네, 지금 하면 예, 네, 100억 한 200억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서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아주 친했던 친구한테 부탁을 했다가 완전히 사기당했어요. 완전. 그 친한 친구를 내가 믿었는데 돈도 돈이지만은 그 배신감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왜? 양심이 고우니까 뭐 조금 나쁜 짓을 해도 어떻게
양심의 가책을 너무 심하게, 그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사단이 나에게 뭐예요? 죄책감을, 과도한 죄책감으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를 좀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벌을 어떻게 받아야 싸다.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그래서 네가 이 벌을 받아야 된다. 이래서 이 죄책감, 양심의 가책을 아주 심하게 느끼게 해가지고 나를 아주 시달리게 해요. 자,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고 하면 보상을 5억을 받아가지고 돈을 보니까 너무 너무 탐나잖아. 그 얘가 어떻게 했냐면 이걸 가지고 도박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날려버렸어. 지금 생각해도 열 받아요. 자, 제가 이제 하나님을 좀 잘 착실히 믿어보려고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그 친구에게 나쁜 생각을 어떻게 상구의 돈 가지고 도박을 해서 한 미천 뽑고 상구한테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악령이 넣어준 거야. 아시겠죠? 이제 이런 거를 알면 여러분 그 친구가 진짜로 밉게 되지는 않습니다. 아하, 악령이 그렇게 그 내 친구를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 악령이 인간을 유혹을 하면 인간은 어떻게 그걸 극복하기가 어떻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악령의 유혹에 넘어갔구나. 그런 거를 다 알아도 열 받아 안 받아. 네, 열 받아. 이제 이가 갈리고 혈압이 막 올라가고 가슴이 막 뛰고, 네. 막 잘라고 눈을 감으면 돈 오기 왔다 갔다 하고, 네. 이러면서 막 화가 머리까지 치미니까 입안이 막 말라요. 팍팍팍 입안이.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실에 가서 물 마시고 또 와서 잘라 그러면 못 자죠. 그럼 물 마시니까 또 소변 마려워. 예? 이래가지고 이야. 그때 제가 아하, 이러다가 큰일 났겠구나. 이 밤 꼬박 새면 어떡해. 그렇죠? 내일 또, 참가자들하고 같이 상담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악령들이 넣어주는 그, 죽일 놈의 새끼, 어떤 새끼, 이런 막, 입에서 욕이 막 나오고, 이런 거를 그대로 내가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밤꼬박 새. 그럼 그 다음 날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형편없지 뭐.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부르자. 밤새도록 노래를 부르자. 이왕 잠 못 잘 거. 고통받으면서 잠 못 자기보다는 뭐예요? 노래 부르다가 밤을 새는 게 낫겠다. 예. 그래서 제가 선택한 노래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하늘 천국으로 가는 밝은 길이 있다. 나는 그 길에 지금 그 길을 걷고 천국으로 향하여 가고 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요. 마음이 어떻게? 가라앉히죠. 그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드디어 도와주시는 거죠. 제 상구에 뇌 세포에 그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탁 켜줘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좀 있다가 이제는 잠들게 하는 물질 멜라토닌이라는 물질 그거를 싹 생산하니까 노래 7번 부르고 8번째 들어갔다 했는데 눈이 딱 떠져서 머리가 춥니다. 푹 잔 거예요. 응? 응. 응. 이런 체험을 성령의 체험이라고. 내가 잠들 수는 없어요. 왜? 지금 악령들이 돌아서 나를 막 이를 갈게 만들고 주먹을 쥐게 만들고 막 그걸 그냥 허락해 버리면 꼬박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투쟁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불안하도록 화가 나도록 짜증 나도록 두렵도록 그 악령들은 자꾸 그렇게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특히 여자분들이 참 그걸 극복하기가 힘드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자들은 암이 없어도 지 마음대로 생각하더라고. 그렇죠. 이 드라마가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유방암 걸린 여자분하고 상담하다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남편은 빨리 오늘 빨리 직장 끝나고 빨리 집에 가야지. 그러면서 장미꽃도 한 송이 사고 또 마누라가 키위, 잘 익은 키위를 좋아한다고 또 키위 한 봉지 사가지고 막 오는데 자기는 앉아가지고 우리 남편이 오늘 다른 여자 만나고 있는 게 엉뚱한 생각! 그래서 남편은 헐레벌떡 들어, 여보, 오늘 어때? 잘 있었어? 그랬더니, 마누라 뭐라 그랬게? 당신 여자 있지? 남편 맥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근데,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여자가 있는 거 거치 돼버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는 어디까지 가냐 하면요. 참 여자들의 상상력이라는 것은 진짜 못 말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죽은 것까지 상상한대. 죽었대. 응급실로 막 갔는데 응급실 도착해서 죽었대요. 그럼 거기서 상상은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끝나고, 관에 이제 들어갔는데 장례식까지 상상하는 거예요. 그럼 그 여자들 상상 능력이라는 건 정말, 그래서 이제 뭐 장례식을 하는데 관에 구멍이 뚫어져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요상한 여자가 남편 옆에 서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상상은, 이거는 악령이 막 여러분의 뇌파를 가지고 어떻게 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무조건적 사랑의 이 힘, 그렇죠? 이 생기, 이 생명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을, 모든 것에서 여러분을 이기게 하고 극복하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주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어느 날 아빠가 미국에 이제 출장 갔다 오면서 자기 5살짜리 아들에게 아주 이 아들이 좋아하는 그 리모컨 자동차, 장난감 자동차, 좋은 거를 이제 사왔어.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그 아파트 놀이터에 가지고 내려가 가지고 그 동네 아파트에 있는 조무래기들한테 막 자랑하는 거야. 그 애들이 야, 그래서 이제 이제 매일매일 그래서 막 자랑하고 하나 막 너무너무 기뻐. 근데 어느 날 한 열 서너 살 먹은 어미 보고 커, 너무너무 탐이 나. 그래서 어떻게 뺏어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열 받아 안 받아? 그렇죠. 그 이 애가 지금 5살짜리가 어떡하겠어요? 기분 나쁘다 그러겠어요? 어떡하겠어요? 숨 넘어가, 그렇죠? 너무너무 뭐가 막혀가지고, 기가 막혀. 막, 화도 나고, 막, 응? 이 분노 조절이 돼, 안 돼? 안 돼, 막, 악을 생겨서. 심각합니다, 이거. 그렇죠? 우리에게는 장난감, 꼴랑 장난감에 불과하지만, 걔에게는 뭐예요? 이게 막, 이게 막, 이게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해, 막. 미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조절이 돼요, 안 돼? 조절이 안 돼. 조절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얘들은요, 자기 힘으로 조절이 안 될 때, 조절할 수 있는 길을 알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빠는 안 부르고 누굴 불러? 엄마! 이제 막 엄마한테도 화가 난대, 그렇죠? 엄마! 이때 엄마가 집에 없으면 심각해집니다. 막 이 애가 막, 그렇죠? 막. 일생에, 그렇죠? 그 참 나쁜 기억으로 남을 거예요. 엄마! 그때 이제 엄마가 탁! 왜 그러니? 왜? 숨을 못 쉬겠어. 숨을 못 쉬겠어. 유전자 다 꺼져. 꺼져버린다. 조절이 안 돼. 지금 막, 이거 조절하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그 놈의 장난감 자동차 뺏어가서 어떻게 도로 갖다 줘야 돼.
그래서 왜 그래? 왜 그랬다고! 이때 엄마가 지혜로워야 돼요. 이때 엄마가 지혜롭지 않으면 너는 빙신 것이 뺏기기만 하고 있어. 그렇게 되면 이게 아주 그냥 해결 못한 뭐예요? 그 분노로 여기에 쌓여버립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스트레스는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많이 쌓인 사람은 맨날 책 쓴다고 그래요, 책. 책 쓰면 몇 권이나 돼야 될까? 그렇죠. 그 분노, 이게 다 섭섭, 이게 쌓여가지고, 그렇죠. 그게 또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다고. 그날이, 1987년, 응? 양력으로는 며칠이고. 음력으로는 며칠이고, 그날 비가 왔다, 뭐, 다. 아시겠죠? 엄마가 이 빙신아, 그걸 뺏기고 있어? 잘 단둘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막, 그럼 엄마,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돼. 스트레스를 푼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근데 많은 엄마들은 스트레스를 풀어줄 줄을 몰라요. 예. 네. 뺏긴 네가 인마 빙신이지. 응? 어? 그러면 안 돼. 어쩌면 돼, 엄마가. 스트레스는 악령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이 영적 차원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떤 나쁜 생각을 하더라도 아, 내 마음의 악령이 이 생각을 넣어줬구나. 자, 이 영적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그 엄마는 아, 하나님을 잘 아는 엄마다. 이렇게 하면, 그랬구나. 그래서, 있잖아. 걔는 아빠가 없는 모양이야. 없고, 수입도 적고, 엄마가 힘들게 살아가니까, 그런 좋은 장난감, 비싼 장난감을 누가 사줄 수가 없겠지. 근데 네 거 가지고 노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뺏어서 도망갔을 거야. 그런데 우리는, 아빠가 있잖냐.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빠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고, 다시 하나 사달라고 그러면, 아빠가 사주지. 그러니까, 그렇게 불쌍한 아이, 그 아빠도 없고, 걔한테, 그냥, 막, 선물로 준 거라고 생각하자. 무슨 얘기 들은 거요? 무조건적 사랑. 용서하자. 그리고 아빠가 또 하나 더 사주면 될 거 아니야. 아빠가 정말 사줄까? 물론이지.
그럼 뭐 엄마가 전화할 거야 아빠한테. 그렇죠? 그래, 너무 화내지 마. 어? 걔가 얼마나 그런 거 갖고 싶었겠니? 우리 이해하자. 이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랑을 가르쳐야 돼. 뭐 뺏겼다고 빙신 같은 놈이라고 그런다. 그렇게 되면 분노만 더 쌓여요. 그래서 모든 스트레스는 이렇게 그 뺏어간 놈을 욕하다든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그 아이를 그렇게 보실 거야. 그러면서 그런 순간이 그 자식들에게, 어린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좀 이따가 애가 뭐라고, 엄마 전화했어, 아빠한테? 전화했어. 근데 아빠가, 시간 남은 너한테 다시 전화한다고 그랬어. 그런데 전화가 딱 왔어. 아빠가 하나 더 사줄 거지? 그럼.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냥 용서해라. 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얘는 어릴 때부터 그런 분노, 그런 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 힘이 생겨요. 왜? 엄마나 아빠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잘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그 아이를 교육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격이 어떻게 원만하고, 그렇죠? 남들을 이해하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그 귀중한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숨 넘어갈 그런 분노 일지라도 무조건적 사랑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게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황장애니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안정제니 뭐 이런 약을 쓰는데, 일단은 약이 필요하죠. 약이 없으면 이게 조절이 안 되니까, 그 약과 함께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워서 내가 감동을 받고, 그리고 마음속에 자꾸 쌓아가면, 막 그거를 쉬운 말로 내공이라 그립니다. 내공이 쌓인다. 내공이 쌓인다는 말은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이해력이 생긴다. 결국 그런 모든 악령을 조절할 수 있는 힘, 능력은 결국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주셨다는 그것은,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그 십자가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이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그 모임을 이 땅의 천국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타트는 그 뉴스타트에 오셔서 야 천국에 온 기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 이유는 드디어 여기서만이 무엇을 이제 배우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생명을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뭐 여긴 설악산 뭐 속초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이 마음으로는 천국의 맛을 볼 수 있고 그 천국의 맛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런 여러 가지 그 감정 조절 능력이 점점 쌓이게 되면 모든 불안정, 분노 조절 이런 것들 공황장애 이런 것들은 결국은 깨끗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